세 표준에다가 뭐를 곱해야 된다? 세율. 세 부담률이죠? 이 세율은 어디에서 만드나요? 법에서. 법에서 만든 거를 지방에서는 어떤 용어로 사용한다? 표준 세율.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한쪽만 과세하는 특례 세율로 구분하죠?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배우는 거다? 표준 세율까지 배워요. 그럼 여러분들 기본서가 어디에 있나요? 백사 쪽. 아, 백사 쪽이 아니라 몇 쪽이에요? 100쪽, 100페이지. 그래서 거기 까만 거 보면은 표준 세율, 중과 세율, 특례 세율로 구분합니다. 그럼 표준 세율 배우자고요. 표준 세율은 조정이 가능한 세율이다, 아니다. 표준 세율은 조정이 가능한 항상 무슨 세율이라고 말씀해요? 탄력 세율. 50% 가감할 수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1번.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니까 부동산 취득의 표준 세율은 과로 항상 무슨 세율이다? 탄력 세율. 조례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세율만? 표준 세율만. 중과 세율은 가감할 수 없어요. 표준 세율만. 자, 그래서 그 박스를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한 후 정리를 해야 돼요. 표준 세율. 그럼 이 표준 세율이 뭐야? 과거에 취득세 표준 세율이 있죠? 취득세 표준 세율과 과거는 뭐라 그랬어요? 등록세 10년까지. 이거를 합쳐서 과세하는 게 뭐라고요? 취득세 표준세율입니다. 둘다 합친 거예요. 합쳐서. 그럼 과거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다? 2%. 과거의 등록세 표준세율은 원인을 다섯 가지로 나눠요. 다섯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합친 게 취득세 표준세율이라고요.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취득세 표준세율 합친 거다. 그러면은 원인이 다섯 개로 나눠요. 그럼 첫 번째 유상, 두 번째는 상속, 세 번째는 뭐다? 증여, 네 번째는 뭐다? 원시취득, 다섯 번째는 뭐다? 합쳐라 그랬죠? 공유, 합유, 총유물의 분할 등기. 합치는 거야. 세율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원인을 다섯 가지로 나눈다. 왜 다섯 가지로 나눠? 과거에 등록세를 합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다섯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101페이지 유상. 두 번째는 까만 거 상속. 세 번째는 상속 이외 무상. 무상은 뭐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증여. 그 다음 원시, 그 다음 밑에는 합치는 거예요. 밑줄 그어요. 공유물의 분할. 밑에는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 세율이 똑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복잡한 거를 먼저 합니다. 유상. 그럼 유상은 물권을 세 가지로 나눠. 하나는 주택을 돈 주고 사. 그 다음 농지를 돈 주고 사.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주택이잖아요, 이거. 집살때 유상. 거래가액에 따라 세율을 세 가지로 구분하죠? 세법을 모르더라도 성인들은 이거 알잖아요, 그죠?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시험은 천분비로 나와요. 퍼센트로 암기하면 된다고요. 9억 초과는 몇 프로? 3%. 시험은 1,000분의 10, 1,000분의 20, 1,000분의 30. 반드시 거래가액을 세 가지로 나눠야 돼요.
그럼 유상이 뭐예요? 오른쪽 대표적으로 나와 있잖아. 매매, 교환. 교환은 유상이에요.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을 물어볼 때는 항상 유를 보기 전에 원인을 먼저 봐야 돼요. 알아들었나요? 형태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교환은 어디에 들어간다? 유상. 물건이란 대가, 공경매도 유상이에요. 자, 그 다음 농지는 몇 프로다? 3%, 1천분의 30. 농지 외는 몇 프로다? 4%. 취득세의 농지는 몇 가지를 얘기한다? 4개. 괄호 나와 있죠? 전답 과목. 그럼 임야를 돈 주고 사면 몇 프로야? 4%. 상가를 돈 주고 사면 4%가 되는 거야? 1천분의 40.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이건 초급 강의야. 대한민국 수강생이라면 암기가 다 끝났어요. 근데 딱 보니까 2% 옛날에 취득세, 그럼 등록세 합치면 2%보다 다 넘어갑니다. 합치니까. 근데 주택은 2%가 안 넘어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는 다 2% 넘어가는 겁니다. 2에다가 2를 더하니까 외에는 2% 안 넘어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법에서 인하를 시켜버린 거예요. 2%가 안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9억 초과일 때만 2%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이 주택은 유상일 때는 과거의 등록세와 관련이 없다. 알아들었나요? 나머지는 다 과거의 등록세와 관련이 있어요. 이거 3%잖아. 옛날에 취득세 2%, 옛날에 등록세는 1%야. 합친 거야. 이거는 상가 같은 거는 옛날에 취득세 2%, 옛날에 등록세 2%라고요. 자, 그 다음 여기가 초급이고 그 다음 중급은 봐요. 어디를 보냐면은 자 밑에 점, 제일 밑에 점 봐요. 밑에 쭉 내려와서 자 밑줄 그어요. 주택을 신중축 이후 포인트가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밑줄 그어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겠다?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 세율 1, 2, 3이죠?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결국 4%를 적용하겠다 그 뜻이에요. 시험은 적용한다 그러면 아니한다. 그럼 뭔 뜻이에요? 잘 봐요. 집을 지으려고 신축, 중축하려고 뭐를 샀다? 대를 샀어. 땅을. 농지가 아니죠. 대는 집 지으려고 대를 샀다고요. 그럼 대는 원래 몇 프로야? 4%잖아. 농지가 아니니까 집 지으려고 땅 샀어. 몇 프로가 써야 한다? 4%. 그럼 이거는 언제 산 거야? 신축 전에, 짓기 전에 샀다. 땅이니까 4%죠? 4%면 되게 많은 거예요. 그죠? 세금이. 알아들었어요? 근데 꼼수 부려. 이렇게 4%로 과세하니까 신중축 후에 땅을 사더라 이거지. 대를. 알아들었나요? 대를 사더라. 뭔 뜻이다? 잔금을 신중축 후에 치른 거야. 잔금을 늦게 치른 거야. 신중축 후에. 그럼 이거는 집땅이잖아. 집땅이니까 원래 일로 가는 거죠? 일로 간다고요. 그래서 전에 사면 4%를 과세하고 후에 사면 이렇게 가더라. 형평이 안 맞죠? 같은 땅인데 이렇게 안 가고 몇 프로로 과세하겠다? 4%로. 꼼수 부리니까. 그래서 점이 그 얘기예요. 점이 4%로 간다. 그래서 포인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 다음 하나 이제 개정법이 있어요. 102페이지 한번 봐요. 102페이지. 102페이지 봤어요? 쭉 한다 이제.
그 박스에 보면 오른쪽에 가정 어린이집이란 단어가 나와. 오른쪽에 가정 어린이집. 이거 아파트 단지에 뭐다? 놀이방 주택이죠? 이 가정 어린이집은 영업용이에요. 사업하는 걸로 본다고요. 사업자 등록을 내야 돼요. 돈 받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서. 그럼 옛날에는 주거용이 아니라 영업용 건물로 봐. 작년까지는 그래서 4%를 과세했다고요. 그럼 올해부터는 가정 어린이집이잖아. 집으로 봐서 어떻게 적용하겠다? 거래가액에 따라 이렇게 적용하겠다. 법이 바뀌었어.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박스 나와 있죠? 가정 어린이집 등은 알 필요도 없고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 말한다. 즉, 뭘로 보겠다? 주택으로 보겠다는 거요. 그래서 가정 어린이집을 아파트를 취득해서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더라도 거래가액에 따라 이렇게 가겠다. 왜 바뀌었을까요? 유치원이 속적이었지? 유치원 속적이었잖아. 애들을 불모로 집회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어린이집을 많이 운영하세요. 취득할 때 4%로 가지 않고 이렇게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왜 정부가 열받았을까요? 원장님이란 자가 전부는 아니지만 추석 때 되면 국가 돈을 갖고 명품 사고 막 자기 돈처럼 물쓰듯 썼죠? 그럼 선생님에게는 추석날 얼마밖에 안 줘. 3만 원, 5만 원밖에 안 주는 거야. 자기는 몇백만 원짜리 사고. 그러니까 교사들이, 유치원 교사들이 열받지? 열받으니까 갑질을 해야 될거 아니야, 자기도. 애들을 패고 그럽니다. 꼬집고 그래. 된 원장의 일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어린이집 많이 설립해서 유치원이 파업하더라도 글로 보내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와요. 다시 앞으로 오자고요. 자, 상속이잖아. 상속이죠? 그럼 상속은 두 가지로 나눠. 주택이 아니고 상속은 농지를 상속받으면 2.8, 2.3 이렇게 1000분의 23. 왜? 왜를 주택 받으면 2.8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눕니다. 왜 2.3? 1000분의 23. 왜가 비싸겠죠? 2.8. 이렇게 천분비로 나와. 이 퍼센트를 외워. 그럼 천분비는 23이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다 맞춰버리니까 고급스럽게 천분비로 출제해요. 그러니까 뭐를 알아야 돼? 세법은 5강을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5강 다 알아요. 그럼 상속집에 가서 무슨 광을 잡은 거야? 38 광땡을 잡은 거야. 앞에 2만 붙이면 돼요. 뒤에 게 등록세 세율이라고요, 옛날에. 그러니까 3광, 8광이야, 상속집에 가서. 3광, 8광을 모르면, 이거는 암기하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암기하는 거지. 이거 암기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38 광땡. 자, 그 다음. 증여. 그래서 여기까지는 농지와 농지가 아닌 걸로 구분합니다. 그럼 상속 봐요. 농지를 받으면 2.3이죠? 그렇잖아요. 주택을 상속 받으면 2.8로 간다는 거요. 농지만 2.3, 나머지는 다 2.8이에요. 주택을 상속 받으면 2.8로 간다고요. 증여. 그럼 증여는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을 꼬셔야 되니까. 그래서 비영리 사업자, 농지와 관련이 없어요.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몇 프로? 2.8%. 왜?
우리 같은 외가 받으면 나야나 몇 프로? 3.5.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3.5잖아요, 이거. 칭의 받았잖아요. 몇 프로 모아야 돼? 3.5. 나야나 3.5. 원인이 뭐일 때? 징역. 비영리가 사요? 싸요? 비영리 사업자가 누구예요, 이거? 비영리가. 학교, 종교 등등등. 핵교 2.8. 할렐루야 2.8. 네미에미 타블 2.8. 내가 받으면 몇 프로야? 3.5. 비영리가 싸요. 그 다음 원시취득은 뭐가 있어? 그럼 여기까지는 무슨 등기 신청해? 세 가지는 이전 받아서 취득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반드시 뭐를 납부해야 돼요? 취득세 납부 세율입니다. 부담률. 그 다음 원시취득은 최초의 취득이죠. 보존등기는 구분을 안 해. 그냥 몇 프로? 2.8 이렇게. 원시취득, 신축, 매립간척, 중축 이런 거. 면적 증가를 뭐라 그래요? 중축. 오른쪽에 2.8. 자, 그 다음은 합쳐야죠. 공유, 총유, 합유를 합쳐. 합쳐서 분할 등기는 몇 프로? 2.3%. 이렇게. 그럼 가장 낮은 세율이 몇 프로예요? 가장 낮은 게 1. 가장 낮잖아. 가장 높은 세율이 몇 프로야? 4%. 나머지는 다 중간에 들어있어요. 중간에. 그럼 이렇게 이런 세율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비례세율인데. 비례세율인데 원인에 따라 다르게 곱하고 있죠? 이거를 여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차등 비례세율. 절대로 취득세는 누진세율 안 써요. 일정하게 곱하되 원인에 따라 다섯 개로 나누어서 곱하는 거예요. 차등 비례세율이다. 자, 그럼 원시취득은 어떻게 해요? 원시인 기억하라고요. 원시인. 원시인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팔 부러졌다. 팔. 약이 없었죠. 옛날에 이파리로 치료한다. 원시인 이파리. 이파리로 치료한다. 그 다음 공유, 합유, 총유는 누구를 기억하라고 그랬어? 정치인. 정치인. 누구다? 032. 032. 2만 붙이면 된다고요. 앞에 이렇게 할 게 없잖아. 세법에서 제일 쉬운 게 이거야. 암기력 테스트야. 제일 쉬운 거 이거야. 이것도 못 외우면서 세법이 어렵다 할 말이 없네요. 그럼 유상은 숫자 배열이 어떻게 돼요? 유상은 집 살 때 발품을 팔아야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발품을 팔고 찍어라 셋 넷. 그럼 전체적인 숫자 배열은 뭐다? 하나 둘 셋 넷. 자꾸 봐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상속집에 가서 3광 8광을 잡았다. 38. 2만 붙이면 돼요. 그 다음 증여는 언제 받았어? 증여는 언제 받았다? 광복절날. 증여 받으면 아싸 만세 끝났잖아요. 배우자가 증여를 해줘. 닭보듯 보다가 완전히 이제는 뭐다? 닭보듯 보지도 않아요. 증여해주면 끝나는 거야. 만세. 그럼 역사학적으로 만세를 언제 많이 불러서? 광복절. 앞에 2만 붙이면 돼요. 앞에 2만 붙이면 된다고요. 원시인은 바로 간다. 약이 없었다. 이파리로 치료한다. 공. 이거는 정치인. 공삼이 2만 붙이면 된다. 할 게 없다. 자, 넘겨봐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 그래서 백사 쪽 대표 예제 한번 풀어봐요. 이렇게 암기력 테스트. 대표 예제 한번 풀어보라고요.
자, 1번 원시는 바로 뭘로 간다? 28이. 그 다음 상속은 38이죠? 농지예요? 왜요? 농지니까 사잖아. 3. 2만 붙이면 돼. 3번 상속인데 왜잖아? 8. 2만 붙이면 돼. 그럼 매매는, 그러니까 매매잖아. 그럼 어디에 들어가? 유상. 농지예요? 왜예요? 왜니까 4%지. 30 틀렸네. 그 다음 5번은 정치인 기억하라고 그랬죠? 공유, 합유, 총유는 032. 2만 붙이면 된다. 그래서 이번에 출제되는 건 이거 가정어린이집이에요. 이거는 집으로 봐서 하나, 둘, 셋을 적용해요. 취득할 때.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프린트로 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를 줘서 미안해요. 또 괄호넣기도 해야 되고 복습도 해야 되고 참 힘들겠네요. 그죠? 꼭 괄호넣기 해보세요. 연필로.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딱 프린트로 마무리 됐어요. 자, 다음 주는 공시법이에요. 다음 주에 세법이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 마칩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